더워. 2021년 유성구 안산동 하늘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GV099번 아스트라 블루 컬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정말 덥습니다. 하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는 계속됩니다.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외장 컬러 아스트라 블루 컬러고요. 보시는 것처럼 썬팅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바닥 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는 외장. 외장 컬러 기아에서는 오로지 흰색 검정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원하면 이렇게 하늘색과 비슷한 아스트라 블루 컬러도 생산 가능하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사이드 쪽의 외관 디자인,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도 비교해도 좋습니다. 과연 어떤 작업되어 있는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운전석 쪽 문 열겠습니다. 자, 운전석 쪽 문 열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에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시트는 네이비 컬러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크림 베이지와도 늘 비교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와도 동일하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는 보조석 12.5인치 모니터, 아트원만의 자랑이죠. 터치형 모니터가 핸드폰 핫스폰만 열면 바로 유튜브 실행도 가능합니다. 자, 디럭스 리무진 시트 네이비 컬러 보고 있는데요. 풀트리밍 안 해도 이렇게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자, 디럭스 리무진 시트 당연히 30mm 쿠션,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도 피로감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찾고 있습니다. 자, 바닥 쪽에는 늘 동일하지만 일렬과 트렁크 쪽에 컬팅 자수 매트, 그리고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렬 쪽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2열 쪽 다름이 있는 곳은 바로 2열 쪽. 자, 1열, 2열 동시에 비춥니다. 2열 쪽 9인승 순정 시트 유지했고요. 디럭스 리무진 시트 역시 네이비 컬러로 장착을 했습니다. 자, 바닥 쪽은 평탄화 작업, 그리고 요트 바닥 누티크 작업되어 있고요. 요트 바닥이 2열, 3열 깔려 있는데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청결 유지가 아주 유리합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이 거의 필수가 돼버린 아트원 요트 바닥 보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은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오늘은 좀 특별한 컬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즉 하대는 베이지 컬러, 그리고 원단은 이렇게 네이비 컬러 장착되어 있는데 어떠신가요? 같이 네이비 시트와 잘 어울리는지 판단 맡겨 보겠습니다. 상부 쪽도 역시 설명 들어갑니다. 상부 쪽은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웰컴 등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도톰, 그리고 센터 실내 등 LED 교체,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이 좀 시원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푸른색으로 한번 바꿔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로 구사할 수가 있고요.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늘 이렇게 더운 여름날 강조하는 거, 아트원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비교해달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에어컨 바람이 펠리스에도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퍼진다는 거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 잘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측면 쪽, 1열, 2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일단 1열, 2열 살펴봤는데 1열, 2열까지는 이렇게 9인승의 시트 그대로 유지했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네이비 컬러로 장착된 모습, 그리고 요트 바닥 보여드렸습니다. 후속으로 가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원에서 생산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아스트라 블루 다시 후석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042-825-7755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유튜브 멘트, 자주 보시는 분들은 좀 지겹겠지만 그래도 출고 차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후석에서 비춰보겠습니다. 후석에서 상부 쪽은 설명드린 대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센터 등 쪽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 어둡기 때문에 이뻐 보이진 않는데 실물은 훨씬 더 예쁩니다.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 센터 등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트원의 특징. 자, 1열 2명, 2열 2명,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 즉 본 차량은 둘, 어차피 9인승이지만 6명이 편하게 탈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이 2열, 3열 통로석 모두 깔려있고, 자, 후속 쪽에는 요즘에 쇼핑몰에서 핫한 제품이죠. 9인승 전용 싱킹 공간에 들어가는 글로벤 수납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차피 쓰지도 않는 싱킹 시트 드러내고 이렇게 가볍게 수납함을 올리면은 실용성, 즉
수납함에 이렇게 많은 짐을 적재를 할 수가 있고 그물망쪽엔 세차 도구 등을 보관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검사 때라든가 시트가 필요하면 다시 시트를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총 6개의 볼트만 풀면 바로 싱킹 시트를 다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GV099번, GV098과 대조되는 컬러, 네이비 컬러로 둘둘둘 6인승 승차 모드에 치중했고요. 후석에는 이렇게 글로벤 싱킹 수납함을 장착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온24 채널을 통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용도에 따른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튜닝 내역 등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요즘에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도 많고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캠핑 차박은 물론 이렇게 승용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여러 모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그리고 아주 더운 날씨 속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온24 채널이었습니다.